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 오신대. 왜냐면 저 집에 개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없으면은 화장실을 안 간대. 근데 사모님이 밥을 주면 안 먹는데요, 개가. 의원님이 직접 농사는 안 지으세요? 우리 집 농사예요. 어떻게 신문사 사장이 하면서 쌀 농사 짓느냐?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그렇죠, 이게 2011년도부터 있었던, 지금 자료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거의 한 10년째. 국회의원이 보유한 농지 총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3배. 그라운드를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기준인가요? 그 부지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라운드보다는 크고. 크기는 큰 거죠. 가서 본 땅들도 다 커요. 혹시 이 동네 주민분이십니까? 아, 예, 예. 제 미라예. 네. 저는 은면 친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전에 섭외가 되나요? 아니면 현장 가가지고? 저희가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분한테 전화를 하셨고 저분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분은 해명을 하러 오신 거죠. 잘 관리돼 있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약간 조금 좀 생각보다 너무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럴 때 약간 피디로서 기분이 어떤가요? 안타깝죠. 나무가 제일 수월하거든. 풀 작업만 해도가 되니까. 조금 더워 보이십니다, 옷이. 산에 자켓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PD 수첩은 꼭 자켓을 입으래요. 근데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보면 자켓 입는 PD는 본부장 빼고는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팀장 어디 뭐 불려갈 때. 불려갈 때. 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 네. 높으신 분들 앞에서 네. 소명해야 될 때. 넥타이 매시면은 이제 보통 법원 가실 때. 네. 엄연 부인은 이 땅을 왜 샀을까요? 계속 이렇게 개활지를 다니시니까 점점 그라데이션이 진해지세요. 그러니까 반응이 하셨어요? 어디 네. 해외를 갔다 왔냐는 반응도 있고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반응도 있고. 투자가 됩니까? 여기 좀 땅값이 오르나요? 여기가? 저런 건 알고 여쭤보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모르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제가 놀랬을 거예요. 예, 예. 5만 원 했어. 10년 정도 됐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아, 여기서 놀라겠다. 100만 원이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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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아이템 착수할 때는 뭐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착수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아 나도 이런 거 좀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피디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일을 하지 말고 저걸 배웠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만났는데 자산이 100억. 아, 예. 존경스럽더라고요. 부인 유 씨는 1652제곱미터의 밭을 매입했습니다. 여기는 아예 농사를 안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스트레칠 때 약간 자연 다큐 느낌이 나거든요. 앞에 막 거미줄 있고. 아, 그렇죠. 이러면 죽을 맛입니다. 지역 개발 호재가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기도 안성의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좋다. 너무 좋다. 네. 지금 여기 좀 웃겼어요. 그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심이 묻어나죠. 네, 방송을 고려하지 않은 리액션인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입이 되죠. 안성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학용 의원은 제가 여기는 길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의원님이 되게 항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내용 증명도 보내셨고. 방송하지 말라는 내용. 아니요, 아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많을 텐데 굳이 내용 증명 형식을 취했다는 거는 보좌진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왜냐면 내용 증명이 오고 그래야 이제 소송을 걸기가 편하거든요. 곧 뭐 송장을 받으실 수도 있겠. 이거 그렇죠. 조만간 또 끌려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훌륭한 분들입니다. 보좌진 존경합니다. 투자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시골에 집 하나 그냥 갖는 게 소원이었다.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 오신대. 왜냐면 저 집에 그 개가 있거든요. 개가 의원님이 없으면은 화장실을 안 간대요. 근데 사모님이 밥을 주면 안 먹는데요, 개가. 걔는 나흘 동안은 그러면 먹을
목지도 싸지도 않아. 아니지, 따님이 오니까. 아. 네, 번갈아서 교대로. 우리 고3호소 수변 개발 사업 MOU를 체결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성을 되게 잘하는 분이시죠, 김학의 의원이. 그렇시겠죠. 이번은 안성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요 호수가 있는 곳이 이제 고삼이라는 곳인데 여기하고는 네. 사실 특별한 연고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봤을 때 굳이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재임 시절에 이렇게 땅을 구입하는 거는 사실은 좀 고위 공직자 입장에서 약간 좀 부적절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도 의원님도 이제 행복 추구권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거를 하시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지금 의원직을 끝내고 구입하셔도 조금 더 비싸게 사셨으면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변 부동산에서는 전부 이 의원님을 가지고 그 동네를 홍보합니다. 아. 국회의원이 아. 선택한 땅 뭐 그것도 지역 발전이라면 지역 발전이겠죠. 이바지 하시면.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한 농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참 그 우연의 일치가 많은 땅이에요. 그린벨트였는데 사고 나니까 11개월 후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여기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 또 땅을 사신 게 있어요. 거기도 6억에 사서 10억에 파셨으니까 10년에 한 4억 버셨어요. 네. 개발 제한 구역도 풀린 데다 해당 농지 1.5km 거리에 계양역까지 생기면서 땅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 의원과 송 의원은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이렇게 콕 집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유동수 의원의 이 빌라를 짓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이런 상황을 이제 공약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유동수 의원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손 안 대고 코를 풀어버린 거죠. 다남동 마을 주민들은 송 의원의 공약에 기대가 컸습니다. 마을 수건 사업이던 도로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마을 발전 기금 2천만 원을 받고 다세대 주택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제 도로가 그래서 일부 살짝 개설이 됐는데 예. 이제 마을 주민들 보기에는 좀 너무 미흡한 중요한 건 이제 2차 구간이 아예 시작이 안 됐어요. 또 이 길을 따라서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년째 안 들어오고 있대. 도로가 지연이 되면서 프로판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계시니까 난방비가 꽤 들어오겠죠. 난방비로 뭐 한 달에 40, 50만원씩 낸다 그러면 요즘에 뭐 서울이나 요 가까운 근교 인천에서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난방비가 뭐 어떻게 법적으로 뭐 할 수 있... 왜냐면 이제 이게 도시가스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라도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가 이제 하수도가 없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하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저 빌라에서 나오는 오수가 저렇게 농업용수랑 합쳐지는 농업용수가 한 곳에서 만나 그대로 섞입니다. 오폐수와 농업용수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걸 해결을 안 해놓고 하수도도 안 놔놓고 저렇게 빌라 허가를 내줬으니까 이게 뭐냐. 투기라고 하지를 않는다 하면 좀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박 의원 역시 4주택자입니다. 저도 사실 청문회 같은 거 보면서 의원님들이 이제 후보자들 다그치는 거 볼 때 아주 높은 기준으로 다그치잖아요. 근데 저 기준으로 다른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청문회 의원들한테 들이대면은 얼마나 떳떳할까라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매너 있게 하셨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들은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호통치고 막 이럴 텐데 그냥 문제 제기만 하시잖아요.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또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그 마음. 박덕흠 의원님은 되게 입지전적이신 분입니다. 구두 닦기부터 시작하신 분이세요. 나도 남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토목 건설 쪽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셨죠.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집 네 채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아이파크 60평형 2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이 골프장은 하여간 뭐 어느 인물이 오든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거다. 12년을 싸웠는데 뭐 돈을 못 싸우고 있어. 아니 우리 목숨인데. 생명이지 뭐. 그럼 직장을 가진 목숨... 사람 직장이나 그럼. 농산물의 농토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PD수첩은 박덕흠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번 회차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거고 잘 전달이 됐다고 보시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농지를 갖고 싶으시면 농사를 지으시면 되고 그냥 불법으로 갖고 싶으시면 국회의원을 안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두 개를 다 하시려고 하면 꼭 이제 저희처럼 이제 아이템의 굶주린 또 이 PD들이 꼭 가서 또 저러고 하니까 이 좀 본인도 민망하시겠죠, 뭐 사실.